저는 권유정 자매이고 한국 대구에서 왔어요. 현재 비어 하와이 4학년에 진학 중이고 전공은 비즈니스 마케팅이랑 서플라이 체인 복수 전공하고 있고 마이너는 비주얼 아트랑 IT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황선웅 형제이고요. 그 다음에 한국 평택와드에서 왔습니다. 이제 2학년 되고요. 제 전공은 생물학 전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전공으로는 이제 엔터프러너십이랑 테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. 비어유 하와이가 제 삶을 바꾼 거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제 친구들이 저랑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저랑 추구하는 방향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이 학교에 지원을 하고 오게 됨으로써 제 또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또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었고 조금 더 그리스도한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상황이 어려울 때 저는 항상 이제 소중한 인연들을 생각을 해요. 이제 그분들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학교를 올 수가 없었고 이제 그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이제 다독이고 동기부여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캠퍼스에 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간증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매주 화요일마다 디보셔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연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고 금식 간증일 날 때 친구들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나 믿음이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비어유 하와이에 오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제 비어유 하와이에 이제 입학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그 문구를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 플래그 서클 앞에 이제 enter to learn, go forth to serve 이 단어를 항상 리마인드 하면서 이제 나 스스로를 위한 학교가 아닌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입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는 물몽경이 참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이 교회가 참되고 또 넬슨장님이 저희의 살아계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. 아멘.